야, 좋다, 싱가폴. 야, 이거. 야, 맛있어. 어우. 야,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해, 이거. 아, 진짜. 나는 싱가포르 오면 안 되겠다. 어떻게 맛없는 게 하나도 없냐, 싱가포르. 자, 이제 바쿠테를 먹어볼 건데, 사실 송파 바쿠테는 너무 유명해서, 뭐 유명한 데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뒤져보니까 조금 결이 뭔가 먹을 텐데랑 맞을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레전더리 바쿠테라는데. 맛있대요. 들어가 보시죠. 이것도 나 먹고 너네 먹을래? 그게 낫겠지. 콤보 하나랑 A2 하나, B1 하나. 오, 예스! 술 있어. 깜짝 놀랐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 밥이 추가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밥이나 빵이나 면 같은 거 시킬 거면 여기서 추가를 하죠. 빵 같은 거는 국물에 적셔 먹는 걸로 싱가포르에서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밥 먹을래요. 빵 먹고 왔어. 빵 먹고 왔어. 네, 이거 좀 이제 계산하고 해야 돼. 아, 내가 시원한데 밖에가 좋은 것 같아서. 야, 좋다, 싱가폴. 약간 나 완전 관광객 모드 아니야? 첫 경험이 많아서 신나는 것 같아. 처음 온다니까. 진짜 한국 가서 다이어트 해야지. 진짜. 맥주가 너무 반가워서 맥주 4개 시켰는데 들어갔더니 점원이 큰 거라고. 아, 두 개만 달라고. 약간 무시하는 눈빛이어서 그냥 마셔버릴까 했는데 참았습니다. 국물이 무제한이랬는데? 추가가? 없어요. Thank you. 우와, 얘 뭐지? Thank you. 아,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구나. 아, 그래서 국물이 추가가. 이야, 흥분된다. 아니,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해놓군.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맛이 없어요. 얘는 마늘 때문에 갈비탕 국물이라는데, 갈비탕이 아니라 삼계탕 국물 맛이 나요. 와우. Thank you. 짠. 와, 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먹을 건데? 자기 접시를 쓱 내밀네. 반찬이야. 좀 짜고 되게 부드럽고 중국 향 많이 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나 너무 맛있어. 자, 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삼계탕 국물 맛이 나고 혹은 일본 돈코츠 라면 맛도 나. 한국 사람 무조건 좋아. 약간 싱가포르 뭐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지만 이쪽 여행에 향신료에 지친 우리나라 입맛 가진 분들 여기 오면 완전
혹시 후추나 다른 뿌리는 건 없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본연의 국물 맛을 더 느끼라고 주는 집은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빨간 고추만 좀 더 줄 수 있는 거죠? 빨간 고추. 이게 부위가 다르구나. 아, 뜨거. 와, 나왔다 저거. 칠리파리는 따로 가져다 줘야 돼. 뭘 갖다 준다고? 아, 칠리파리라고 그 작은 동남아 고추. 땡큐. 그럼 국물은 다 먹은 다음에 더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 달라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채워주면 돼요. 어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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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송파바코트 안 가봤는데 여기가 더 맛있다. 땡큐. 와, 야, 이게 또 이런 기분이 있다. 처음에 조금 주고 나중에 왕창 주는 그 이게 약간 이 끈적끈적하게 보이지 않냐? 얘는 무리해서 넣으시면 아예 국물 맛이 안 나기 시작하거든. 너무 매워서. 그러니까 한 세 알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얘를 다 이렇게 부셔 넣어서. 송파 바쿠테보다 맛있는 것 같아. 송파 바쿠테 안 가봤는데. 와. 옛날에 치권 무슨 성경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날리는 쌀이니까 가능한 거지. 아, 맛있다, 맛있어. 와. 현수가 만족할 게 보인다, 벌써. 이렇게 땀 흘리면서 먹는 거 맞죠, 이거? 맞습니다. 나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 맛을 표현해봤어. 레전드리다 진짜. 족발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전 되게 맛있고요. 칠리파디를 꼭 한 세 알 정도 넣어서 그럼 이제 국물이 완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가니까. 그리고 마늘 너무 맛있고 고기 너무 연하고 좋고 냄새 안 나고 되게 맛있는 삼계탕 조미료 국물. 야, 너네 먹고 좀 가서 좀 쉬겠습니다, 저는. 보양을 했기 때문에. 아, 야, 맛있다. 잘 왔다. 뼈 고기랑 잘 어울리게 생겼어요. 뼈 고기. 오,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소스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배트맨, 소스맨. 되게 신기하다, 건물. 약간
벽돌 얹어놓은 것처럼. 자, 좀 쉬다가 운동도 좀 하고. 가라앉기엔 너무 많이 먹고 있었어. 여기는 캥앤키 씨푸드라는 곳인데, 뭐 싱가포르 아닌데 칠리 크랩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크랩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침이 막 나왔는데 들어가보자. Hi. Hello. So can we order here? Yeah. Two crabs, mm-hmm. one prawn, moonlight, and one liver. Okay. Okay. So drinks? Beer? 맥주 먹어요? 네, 같이 한잔. Okay, let's make it five beer. Okay. One wine. Okay. 그냥 이거까지 하면 너무 시꺼멜 것 같아서 추천이라니까 이렇게랑 얘랑 칠리 크랩이랑 새우 시켰어요. 그냥. 시리얼. 한국 사람이 이렇게 없냐 여기. 멀어서 안 오나 보다. 네, 여기는 현지인들만 많이 오는 장소인데 이래야 좀 그래도 소개하는 맛이 나지. 어제는 그냥 한국 사람 다 아는 데 가서. Thank you. 자, 각자 따르기로. 자, 담배. 맥주는 참 진짜 인간이 만든 대단한 음식인 것 같아. 모든 나라에 있잖아. 만약에 타임머신으로 싹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맥주 공장 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한 맥주는 무조건 잘 되잖아. 맛이 있건 없건. 고맙다. 아, 이건가 보다. 어... So, pig liver? Yes.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아니, 정말 맛있어. 왜냐면 일본 사람 진짜 많이 먹잖아. 레바. 우리나라는 사실 순대 간 말고는 간 요리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되게 부드럽고 이 돼지 냄새가 되게 좋아. 이게 포인트야. 아, 흥분된다. 다 시키자 오늘. 왜 음식 맛있으면 딴 거 다 먹고 싶어지잖아. 약간 그 포인트가 온 것 같아. 많이 시켰는데도. 아니, 난 얘도 사실 유명하다 그래갖고 얘도 시켜보려 했는데 양을 모르니까. 근데 얘가 너무 궁금해. 생선머리 카레 이거냐 이거를 잘 고민해보자. 야, 그니까 어떻게 맛없는 게 하나도 없냐 싱가포르는. 다 맛있지. 하나쯤은 좀 이렇게. 와. 와. If I would order one more thing, this or maybe this. I would recommend this actually. Okay, please. Yeah. Small size. Yeah, but the pot is a bit big. It's okay. Okay. Yeah. Thank you. 아, 귀여운데? 귀여운 거 보면 이렇게 탐나 늙어갖고 이제. 자, 일단 버터 시리얼 새우 맛있겠지 뭐. 되게 퐁신퐁신해. 새우가 너무 통통하다. 야, 맥주 있을 때 이거 빨리. 무조건 맛있겠지 뭐. 불맛이 아니라 약간 한 맛
한 맛이 나는데 맛있어. 와. 이거는 따로 참기름이랑 해서 넣어달라고 하는 소스거든요. 이건 주문해야지 아마 나올 텐데 한번 드셔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사실 참기름을 추가한 맛이에요. 그래서 좀 덜 맵고. 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일단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건 뭐. 현수야, 이거 찍어 먹어봐. 아니, 저 참기름 소스 약간 장난 아닌데? We'll have the wine. Okay. And can we have seafood fried rice? Sure. Yeah. 진짜 첫 유튜브 여행 갔다 좀, 그지?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아쉬웠는데 실리크랩 소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야, 호불호가 없는. 와, 매콤하다. 갈게. 간다. 아, 개 냄새 펄펄. 와. 자, 칠리 크랩은 정말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와우. 이거 뭐야, 이거? 오. 밥. 와. 아. 아, 진짜 씨. 아, 진짜 심하다. 약간 짜증난다. 이거 어떡해. 이거 봐. 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먹을게. 와. 야, 너네 이거 오늘 토할 때까지 시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인사로. 나 지금 약간 엄마, 아빠, 내 친구, 동생 막 다 생각났어. 막 까주고 막 야 막 짭짭 묻히고 막 잘 왔다 싱가포르 이러면서, 그지? 그렇게 하자. 오늘 너네랑 그렇게 하자. 아유, 잘한다. 역시 소스맨. 소스를 몸에 묻혀야 돼. 촬영이고 뭐고 여러분 그냥 K&K 시푸드 그냥 오세요. 짜잔. 또 뭐가 나오는데? 아, 카레다. 어, 정신없어. 얘를 맛봐야지. 우와. 아, 형님 머리가 들어있구나. 살. 우와. 밥 네 그릇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어. 생선 카레.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이건 꼭 시켜야 돼, 꼭. 유부랑 오크라랑 약간 쥐포 같은 쥐포랑 생선이랑. 야, 난 얘가 1등인 것 같아.
와. 내일 저녁에 여기 다시 오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자. 왜 우리 볶음밥 안 주지? 아, 나왔다. 나는 싱가포르 오면 안 되겠다. 일본보다 위험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딴 데는 맛을 아니까 그래도 여기 약간 우와 하면서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슥슥슥슥슥 샵샵 고추 짭짭짭 내일 다시 오자. 와. 이제 우리 스탬프들 먹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전 계속 먹게 될 것 같고 내일 붓기로 확인하시고. 아 얘가 간이랑 얘랑 얘 난 크랩 먹을 돈이 없다 그러면 충분한 것 같아. 그치? 와 먹자 야 싱가포르 오기 진짜 잘했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딤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 동네 오면 이쪽에 뭐 딤섬 먹어야죠. 뭔가 진짜 음식이 몸에 가득 차 있는 기분인데 오늘 갈 곳은 찡화 샤오치라는 집인데 샤오치는 이렇게 조금씩 뭘 먹는 걸 샤오치라 그런대요. 딤섬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일본말로 무슨 뭐 써있던데. 아 여기 있다. 그래도 알아듣는 말이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맛있는 아 천진이라는 지역 음식인가봐. 본고장의 맛에 교자 만두가 있대. 그러니까 천진 지역 딤섬인가봐. 들어가 보시죠. 나는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메뉴 보는 게 너무 좋아. 여기는 소주도 있고 소음주도 있고 다 있더라고. 위스키 하이볼도 있고 여기 일본 분들이 좀 오시나 보다. 앞에 이라시아이 마사까지 써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게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는 게 없었는데 게다가 일본 사람들이 오는 거면 여긴 한국 사람이 무조건 입맛에 맞는 거지. 일단 맥주를 마셔야지 그지? 타이거를. 야, 미안한데 그냥 다 시키면 안 될까? 일단 삼선 교자 1번 피자처럼 생긴 만두가 또 있어가지고 이것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샤오롱빵은 시켜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안 시킬 수가 없잖아. 슈만 시켜야지. 치즈 돼지고기 교자가 있어. 충건 시켜야지. 어씨, 큰일 났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안 시킨 게 뭐지 그러면? 지금 이것만 안 시킨 거 아니야? 샤오롱빵은 두 개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치? 금방 먹을 것 같은데.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대답 좀 해줘. 네, 땡큐. 네. 야, 지금 성인물이 싱가포르 넷플릭스 9위래. 어. 근데 아무도 안 알아보지, 왜? 그래 홍콩 뭐 대만 싱가포르 이쪽 오면 딤섬 먹어야 돼. 그리고 차이나타운 가서 생선이랑 볶음밥이랑 게 요리 먹어야 되고. 자 또 각자 따르자 빨리. 하긴 우리나라도 해외 유명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와서 찍지 않나? 그지? 콜라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외국에서 오면 내가 좀 어레인지를 좀 해주고. 혹시 이걸 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영어권이니까 좀 우리나라 소개할 때 좀 우리나라 맛집 자꾸 광장시장만 왔다 가니까 좀 딴 데도 맛있는 데 많은데. 근데 나
선수촌 이런 데 가본 적 없는데 태릉 선수촌 같은 데 와 있는 기분이야. 아침 운동하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관광지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호텔방이랑 음식점밖에 없어 난 지금. 근데 원래도 뭐 관광지 다니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싱가포르는 아마 지금이 제일 안 더울 때고 11월, 2월 안에 우기가 있는데 그때는 비가 진짜 습하고 많이 오니까 힘들고 근데 지금쯤이 그나마 제일 여행하기가 좋은 날씨인 것 같고 내 싱가포르의 인상은 깨끗함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규율이 있고 선진국이고 되게 깨끗하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첫 인상이. 그리고 뭐 여기는 막 중국, 인도네시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권이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이 미식가에겐 제일 좋은 나라인 것 같아. 각 나라의 제일 맛있는 걸 좋은 퀄리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또 뭐 삼겹살 집도 있던데. 냉삼 88포차 냉삼도 있던데. 자, 역시 이게 칠리소스인데 새우 들어간 칠리소스. 오, 맛있겠다. 거의 새우의 지옥이네 여기 싱가포르는. 야, 개맛있어. 슈림펠. 이게 두묘라고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네. 이거 일본에서 진짜 많이 먹거든? 우리나라는 잘 안 먹는 채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유, 관광객임을 자꾸 잊어. 맛있어, 맛있어. 쉐쉐. 먹어보겠습니다. 아, 만두 너무 좋아. 와. 와. 열나 기름져. Thank you. 와. 야. 맛있지? 진짜 맛있어. 금방 끝나겠다. 물, 수의교자? 야, 이런 감은 진짜 좋다니까. 이 집 오길 잘했어. 야, 이거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닙니다. 갑니다. 와, 이걸 먹어야 되는 게 이 만두피가 처음 먹어본 맛이야. 빨리 먹어, 현수 빨리 먹어. 만두피가 너무 맛있어. 약간 편의방 그 군만두 만두피 같지 않냐? 오, 너무 맛있어 진짜. 심하다, 심해. 나 사실 싱가포르 너무 바쁜데 이거 가도 되나 너무 고민했었거든 사실. 진짜 안 왔으면 큰일 뻔했다 진짜. 그치? 어우. 그리고 먹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일단 빨리 얘기하면 얘는 새롭게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든 만두인 것 같고 내 입맛엔 이게 제일 별로야. 자, 뭐 다들 아는 맛이지만 소령포 조심조심 얹어서 찢어가지고 되게 담백한 육수 맛이 난다 이거. 생강이랑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진짜? 그냥 싱가포르 아니라 그냥 동양권에서 제일 맛있는 걸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딤섬집은 중국 쪽에 너무 많은데, 홍콩에도.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현지의 그 뭔가 약간 꿀인내랑 막 감칠맛이랑 되게 거친 맛이 없잖아. 아, 충권 아직 안 먹었구나. 얘까지 맛있진 않겠지. 맛있어. 아. 아. 어, 내 포토가 내 거야. 아니, 하나씩 뭐라. 어우, 맥주를 좀 더 시켜야겠다, 그치? 맥주 하나 더 시키고, 샤오싱 와인을 하나, 얼음이랑 좀 달라고 좀. 아, 너무 좋다. 만두는 참, 너무 매력적인 음식이야. 야. 하우치, 하우치, 진짜 맛있어요. 싱가포르 분들도 한국 와서 감자탕 먹으면 와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데 할 거야. 제육볶음에 요즘 드라마에 나와서 유행하는 김밥에 막 오뎅에 떡볶이에 막 좋아하신다고. 인간은 끌리게 돼 있다니까. 그냥 문화의 음식에 대해서는. 근데 와 만두는 그렇게 리플레이 지금 우리가 다 먹은 거거든. 피자 하나 더, 볶음밥 하나, 그 다음에 면 먹자, 일단. 시금치. 이 소음주라고 제가 레시피에서 많이 소개했던 건데, 일본 사람이 많이 쓰는 요리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먹기도 하는데, 만져봐. 잔을 모아봅시다. 자, 헌배. 네, 굴소스 시금치도 시켰습니다. 쪘나? 볶음이 아니라 찐 것 같아. 찌고 뿌렸나 봐. 먹어봐. 되게 건강하다. 아까 찐 옥수수 맛나. 맛있다. 야, 마무리로 소주 한 병 먹을까? 두 잔씩 딱? 16,000원짜리 소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짜장면. 맛있어. 야, 볶음밥. 맛있어. 아. 야, 뜨거울 때 한번 가야지. 오늘의 앵콜은 이 만두 피자입니다. 와. 빵이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해서 먹을 텐데 싱가포르 편 함께 해봤고요. 뭐 내일 이제 아침에 돌아갈 건데 오늘 저녁에는 촬영 없이 먹다가 맛있으면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 온 나라라 너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고
맛없는 게 없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한국에 없는 맛이 많아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즐거운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잘 먹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한국에서 만납시다.